자, 우리 소룩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우리 소룩수 연상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100%가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 요 자리에서부터 자전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차트 분석, 거래량 분석 필요 없다, 주주님들. 어차피 뭐예요? 합병 이슈라는 걸로 날려보낼 거기 때문에 차트 분석, 거래량 분석 필요 없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주포가 원하는 가격대에 주가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뭐해라 주주님들. 그냥 홀딩 하나라고 100%가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 계속 영상 찍어드렸어 우리 주주님들. 시나리오 세 가지 있다라고 대형 전략 자료에서 그렇게나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100%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권리락 전날이 최고가이기 때문에 단타 칠 분들은 22일 날 보고 대응하면 되고, 무상증자 랠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26일 이후로 대응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합병까지 노리시는 분들, 우회상장까지 생각하고 대박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신주 상장일 그 이후까지도 보고서 대응하면 된다. 100%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두 가지는 주주님들 지나갔어요, 이제. 100%가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는 이미 끝났고요. 뭐만 남아있다? 합병 이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100% 도움 받으라고. 대박이니까 이거는 그냥 제발 가져가라고. 영상 언제부터? 3주 전부터 찍어드렸어, 우리 주주님들. 3주 전부터 진짜 영상 계속 찍어드리면서 제발 좀 이거 합병 전에 시나리오 세 가지 다돈벌수 있는 재료니까 제발 받아가라고 그렇게 정말 부탁을 그렇게 드렸는데 진짜 문자도 안 주고 진짜 너무 슬퍼 진짜로 100% 이거 새벽 2시까지 만들었어 우리 주주님들 제가 주주님들 드리려고 진짜 나올 수 있는 모든 대응 전략 재료 왜? 우리 노터스 예전에 100%가 노터스 때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현장에서 이거 대박 재료니까 잡아드렸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이거는 진짜 찐탱으로 내가 제일 잘한다고 이런 거. 왜? 세력주의 달인이기 때문에. 작전주의 달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이 시나리오는 내가 제일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좀 받아가라, 진짜. 돈 벌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응? 벌써 주주님들 두개다 지나갔어, 이제. 시나리오 두개다 지나가고 이제 3번만 남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기회라도 이거 시나리오 세개다 지나가 버리면 그다음 뭐야? 설거지. 설거지 때는 어차피 주주님들 못 하니까 마지막으로 잡아 가실 수 있을 때 잡아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단의 번호로 제가 소라고 그렇게 달라라고 더 늦기 전에 제발 받아 가라 시나리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주주님들. 주식 시장에서 저는 20년을 넘게 봤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지금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나리오 미리 예측하고서 주주님들께 언제부터? 자, 자리 봐봐, 주주님들. 영상 찍어드렸던 자리를 이미 요런 자리, 2주, 3주 전에 요런 자리에서부터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몇 퍼센트? 주주님들, 이거. 20%. 20%. 자, 바닥에서 지금 몇 퍼센트야 이거? 고작 이거 먹으려고 지금 그동안의 작전을 준비를 해왔다. 100%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시총이 매우 낮은 상태. 시총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아리바이오보다 시총을 키우기 위해서 무증을 진행을 했고요. 이 자체가 지금 주가를 어떻게 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우리 주주님들. 마음대로 하기가 상당히 쉬워졌다는 겁니다. 시총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지분 정리 이슈 남아있고 복덕이 형 자녀에 대한 200만 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총 사이즈 캐파 키워야 돼.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재준이 형 입장에서는 이걸 안할 수가 없다고. 자, 그리고 유동 주식 이미 500만 주 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1번과 유사하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총이 작고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할수 있다? 주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태에서 이미 250억에 12 유통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이미 매집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바닥 구간에서 하락 매집 구간에서 이미 이큰 수량
11물량 유통주식의 절반 이상 되는 사이즈. 이 무상증자로 매집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 매집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주주님들. 상단에서 매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는 매집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는 매집이 아니라 뭐다? 털기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죠. 아시겠습니까? 털기는 뭐가 안 나와?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00%. 이때서부터 100%가 요 자리에서부터 우리 주주님들 말씀드렸던 게 뭐야 이거? 자, 요 자리에서부터 자 말씀드렸게 뭐예요? 결국 핵심 포인트가 합병 이슈, 합병 이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 단기간에 캔들을 보지 말고 우리 주주님들 뭘 봐라? 멀리 보고. 지금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나가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잖아. 멀리 보면 뭐가 있어 우리 주주님들? 합병 이슈 그리고 임상 두 가지 강력한 재료가 나오잖아 우리 주주님들. 당연히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요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분 남은 거 정리를 해야 되는 지분 복덕이형 지분 남아있잖아 우리 주주님들. 복덕이형 아들 지분 지금 200만 주 처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요거 요거 처리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 주가는?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장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정재준 대표 재준이 형이 지금 자 이거 고작 우리 주주님들 이거 20% 자 바닥에서 지금 몇 퍼센트야 이거? 고작 이거 먹으려고 지금 고작 이거 먹으려고 주주님들 이게 아니라고 주주님들 시총 사이즈를 100%가 몇 조까지 최소 조 단위까지 키우기 위해서 들어간 시나리오 작전의 시나리오라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큰 작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먹냐 100%가 3주 전부터 영상 계속 찍어드리면서 대응 전략 이대로만 하시면 수익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너무나 안 받아가고 빨리 좀 보내주세요 주주님도 아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기회가 남아있어. 어떤 기회? 마지막 3번의 기회가 남아있고요. 과거에도 100%가 노터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리에서 주주님들께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런 자리 놓치신 분들께 100%가 어떤 자리? 요런 자리 상으로 말아 올렸다 살짝 풀리는 자리들 요런 허점이 나온다고 주주님들 요럴 때 잡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노터스가 2022년 6월 달에 자 7주 무상증자 했어요. 우리 소록수가 14주 했잖아. 절반의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락 전에 상한가 한 번 갔어. 그리고 권리락 한 다음에 6번 연속으로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총합계에서 7번이야. 최소 우리 소록수는 주주님들 두 배까지는 나온다고. 국내 최초 14주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미친 재료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자리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어요. 어디서 잡아드린다. 이런 자리 주주님들. 상이 살짝 풀리면서 확대해서 볼게요. 상이 살짝 자 여기 자 상이 살짝 풀리고 자 봐봐 우리 주주님들 살짝 상한가 풀리는 자리에서 걸어두면 된다고. 걸어두어서 여기서 잡는 방법이 있어요 주주님들. 이런 거 몰라 대부분 사람들 저밖에 몰라 이거는 왜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요런 자리 잡고 요런 자리 살짝 변동성을 주는 자리에서 잡아서 여기서 들어가도 주주님들 최소 60% 100% 이상 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전략들이 있다라고 왜 놓치십니까? 100%가 그렇게 진짜 대응자료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나리오 대해서 미리 좀 하자. 먹을 종목이 진짜 이거 진짜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14주 무상증자가 어딨어. 이거 진짜 대박이니까 빨리 잡아가라 했는데 진짜 100% 말 진짜 안 들어.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를 앞두고 100%가 뭐 해드린다라고 했어요. 실시간으로 이거는 들어가기 어려워 주진 방법을 알아야 돼. 중간에 상한가 탈라면
허점, 이 세력들의 약간의 이 허점을 노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잡아가가지고 또 50% 100% 최소 그 이상 먹고 설거지 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해야 돼. 주진 마지막이야 이제 진짜. 010-4674-5133들 소 카타부터 보낼 필요 없어요. 소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뭘로? 텔레그램방과 문자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 주진들 이거는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독수리처럼 확 그냥 낚아채가지고 그냥 바로 탑승해가지고 자 최고점에서 싹 먹고 싹 빠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무거운 물량 태울 생각하지 마. 지금 너무 늦었어 주주님들. 너무 늦게 연락 줬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가벼운 물량 500만원 1000만원 요 정도 더 소액이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기분 좋게 진짜 1월달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전부터 정말 말씀드렸는데 너무 내가 진짜 너무 마음이 그래 주주님들. 내 얘기 안 들어 진짜. 내가 여기서 영상 찍었잖아. 여기서 영상 찍으면서 무상증자 받아라. 절반이라도 받아놓고 나머지 물량 대응하면서 가자라고 이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진짜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뭐야 차트 지금. HLB잖아. 소룩스. 다른 차트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자 소룩스 요 자리에서 자 주님들 여기서 이 하락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을 쓰덜렁 말고 그냥 홀딩 하면서 재준이 형 그림 있으니까 재준이 형 뭐 이거 하려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아시겠습니까? 몇 번 나왔어?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 나왔어 주주님들. 앞으로 몇 번 남았어요? 자 14번 중에서 10번 남았어 주주님들. 이 안에 세력들의 허점을 이용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이 고도의 스킬이 있어 주주님들. 이거를 제가 자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의 번호로 소라고 보내주세요. 세력주 20년 경력의 100%가 HLB 바이오스텝 노터스 때도 제가 진짜 이거 우리 주주님들 잡아드려서 싹 다 수익 내드렸어. 아시겠습니까? 걱정을 하덜락 말고 최고한테 베스트 오브 베스트한테 주주님들 받으시면 돼. 아시겠죠? 자 상단의 번호로 소라고 빠르게 보내주셔야 돼요. 기회가 없어. 이거는 진짜 한 번이야. 이 허점은 단 한 번 딱 나온다고. 아시겠죠? 상단에 010-4674-5133들 100% 개인번호 대응자료 아직까지 안 받아간 사람들도 빨리 좀 제발 제발 내가 부탁을 드릴게. 수익 좀 보시고 돈 좀 벌어가라고 내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자 합병 전후 시나리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지나가고 한 가지 남아있어요. 늦게라도 빨리 지금 더 늦기 전에 빨리 받아가셔야 돼. 상단의 번호 010-4674-5133들로 소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날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주주님들 뭐가 있어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된다. 작년에는 전기차 2차 전지로 대박이 사람들이 몰렸잖아 주주님들. 올해는 바이오가 다시 한번 주도를 할 거라고요. 제가 이 사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는 컨퍼런스를 해서 소룩스가 뭘 진행하고 있어요?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 주주님들. 이거만 제대로 터지면 진짜 바이오주들 싹 다 그냥 대박 나는 거고 셀트리온 상한가 가고 지금 난리 났어 우리 주주님들. 대장주 부각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뜻하게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주님들 수익 봐야지 돈 좀 이번에 좀 벌 수 있도록 100%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바이오주 합병을 통해서 화려하게 날아갈 수 있는 이 대박 호재 싹 다 적어드리고 발표 대기 중인 공시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공시들도 싹 다 100%가 적어드렸잖아 주주님들. 제발 좀 보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상단의 번호 010-4674-5133들 아직 안 늦었어 주주님들. 끝날 때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요 타이밍 100%가 고도의 스킬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려서 문자와 텔레그램 통해서 최소 50에서 100% 그 이상까지 최고점 전에 파는 방법 자 정확하게 HLB 바이오스텝 노토스와 정확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 요거 빈틈 노려서 들어갈 거예요 주주님들. 아시겠죠? 자 소라고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